다음 미션으로는 투게더 이거 한 컵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먹을 수 있어. 전에 제가 투게더 그 초코앤 바닐라 해가지고 그 조그만 그 조그만 컵이 있어요. 다소 조그만 컵이. 그거를 한번 다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 투게더 원조 사이즈를 한번에 다 먹어본 적은 없어요. 물론 이거보다 조금 작은 조안나 아이스크림은 한번에 먹은 적이 있죠. 그 정도는 먹지. 제가 나름 그래도 남자 사람인데. 네, 어서오세요. 그래서 이 투게더를 한번 오늘 그 막 고급화된 투게더 조금 조그만 거 말고 이 투게더 오리지널 사이즈를 한 컵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뭐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먹었어야 했지. 아, 요즘은 투게더 이런 것도 있네요. 일러스트. 투게더는 가족 사랑이라는데 저는 같이 먹을 가족이 없으니 혼자 먹는 걸로. 아,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요. 자고 있으니까 혼자 먹는 거. 겉에부터 한번 떠먹어 볼게요. 투게더는 이 부드러운 맛에 먹는 것 같아. 잠깐 조금 먹다가 근데 제가 한 컵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좀 나름 방법이 있어요. 이런 아이스크림은 밥숟갈로 먹어야지. 밥숟갈로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많이 퍼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배터리를 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 좀 하고 있었어요. 아이고. 아, 내가 음식점을 가면요,
머리카락을 떨어진 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계속 머리카락이 빠지거든. 그래서 음식에 막 머리카락이 있으면, 나는 그냥 내 머리카락이에요. 그런 거죠. 제 슬픈 사연이 있어요. 탈모. 네, 나나나나님, 어서 오세요. 막, 나, 나나나, 난난나나나나, 쏴! 생각나는데. 죄송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채연 씨가 둘이서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가 2014년 12월이었어요. 아니, 2004년 12월. 근데 그 노래가 이제 2005년에 큰 열풍을 끌었는데, 이것 때문에, 이거 맞나? 근데 이제, 그때, 상상 플러스에서, 탁재훈 씨하고 신정아 씨가, 나나나, 난난나나나, 할 때, 쏴! 이거를 붙여가지고, 그때부터 이 구호가, 팬들이 노래 부를 때, 쏴! 막 이래. 채연 씨도 그걸 즐기더라고요, 방송에서. 아마 토토가에서도 그랬나? 이 연출된 그걸로 먹으면 전 되게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커피. 그 TV에 나오는 그 연출되는 그 떠먹는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거. 도전. 한 바퀴 돌았어. 이런 거. 이렇게 한 바퀴 돌았었다는 거. 아, 빨리 먹기.
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빅먹방을 가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당 떨어져서. 네, 새로운 분도 어서 오세요. 네, 아까 라면을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입가심 효과 있잖아요. 그게 짱인 것 같아. 그리고 각종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들하고 비교를 하면요, 투게더는 비교적 달지 않아요. 색상도 그렇고, 조안나 아이스크림 바닐라나 아마 프렌치 바닐라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엑설런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? 조영남 씨가 했던 벗겨먹는 빙글의 엑설런트 이거. 근데 그게 처음에 막 이게 종이 박스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떠먹는 거였는데, 나중에 이게 에스트라는 아이스크림이 또 있었어요. 비슷한 걸로. 근데 아마 롯데 에스트였나? 그래서 근데 이제 엑설런트를 이기지를 못한 거야, 그 상품이. 근데 이제 엑설런트가 그 에스트가 이 뭐냐, 종이를 찢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고안을 했거든요, 에스트가. 그걸 엑설런트가 이제 차용을 한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는 숟가락이 없어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엑설런트가 파란색 종이하고 금색 종이가 있어요. 근데 프렌치 바닐라하고 그냥 바닐라거든요. 근데 저는 그 금색이 더 맛있는 줄 알고 다들 금색 먼저 먹는 거야. 그게 있어. 그 금색이 조금 더 약간 노란 색깔 쪽을 떠요. 그러니까 바닐라는 바닐라인데 조금 향이 조금 더 강한 바닐라. 아마 그게 아주 조금 더 달았을걸요? 조안나 아이스크림은 그런 걸 만든 것 아이스크림 중에는 빙그레가 맛있는 게 많았죠? 하나이글스의 전신이 빙그레 이글스였잖아요. 빙그레. 그래서 팀들이 가끔 그 옛날 유니폼 입고 경기하는 날이 있어요. 그럴 때 하나는 이글스라고 쓰여 있는 걸 입어요. 옛날 유니폼. 기아도 그 전에는 해태 타이거즈였잖아요. 그래서 그 해태 시절 그 타이거즈의 그 원정 유니폼이 진짜 전설이었어.
그 빨간 티셔츠, 빨간 티에다가 여기 해, 태 크게 쓰여 있고, 그 까만 바지 있잖아요. 빨간 티에 까만 바지. 그 한글로 해태 쓰여 있고, 근데 이제 기아로 바뀌고 나서는 그 해태라고 쓰여 있는 걸 입을 수가 없으니까, 옛날 유니폼 입고 경기하는 날에는 그 빨간 티, 까만 바지 디자인 똑같은데 글씨가 바뀌어요. 타이거즈로. 안 들린다고요? 이게 되게 고급, 나름 사운드 카드가 많이 좋아진 건데. 그리고 또 옛날 유니폼이 특이했던 팀은 삼성 라이온즈. 한자로 삼성. 롯데는 하늘색 바탕. 밥뭐 드세요? 아, 아까 식사는 왕뚜껑에다가 반말 안 먹었고요. 지금 후식으로 투게더 일단 이만치 먹었어요. 그 투게더 고급형이 이거보다 양이 적잖아요. 제가 그거를 한 컵을 다 먹어본 적 있는데, 투게더 오리지널 한 컵을 다 먹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. 지금 도전 중이야. 그 도전 성공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근데 어차피 아이스크림은 식사가 아니잖아요. 입가심이잖아요. 안에서 녹잖아. 안에서 액체로 녹잖아요. 물 마시는 건 똑같지. 아, 지금 몇명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 방송이 좀 시청자 수가 기복이 좀 심해요.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한번 많이 몰렸을 때가 있어요. 왕뚜껑 먹을 때그막 뚜껑에다가 면 덜어가지고 막 후루후루 먹고 있는데 그때 한번 좀 몰리고,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어그로 끄는 그런 자극적인 방송을 잘안 하거든요. 그래서 가끔 K스컵 먹방을 하긴 하지만. 그러니까 먹방 BJ분들이 아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. 네, 가기 전에 추천 한번 누르고 가주시고요. 먹방 전문 BJ들이 꼭그 먹방을 보여준다고 한막 2인분, 3인분짜리 막 이런 거를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잘 드시는 분들은 한 30분이면 그걸 다 먹어.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랬으려면 나는 방송하는 시간 외에는 운동밖에 못하는데 저는 활동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춤을 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. 내가 사이드 싱크 껐나?
다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오, 바닐라 쉐이크. 그 NCRC의 가장 최근 앨범이죠, 바닐라 쉐이크. 또 되게 신나던데. 제가 가끔 방송에서 틀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주로 2015년 노래들을 많이 트는데. 하여간 저는 방송 컨셉이 뭐 맨날 먹방을 하는 BJ는 아니기 때문에. 네, 어서 오세요. 이 밑으로 가니까 긁어지기 좀 힘들어 보이고 있어. 그래도 지금 반 이상 먹었고요. 좀만 더 힘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르도 먹을 수 있나요? 아니, 이거를 코로 흡입은 못하죠. 뭘 보면은 해요. 코로 먹어서 입으로. 그건 뭐, 퍼니스트 비디오 뭐 이런 거예요? 아우, 그런 거 어떡해.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방송 요즘 되게 잘 골라내거든요? 뭐냐. 세상에 이런 일이냐 봐야겠다. 그 아프리카 TV 어제 막 소셜 뉴스에서 되게 어떤 BJ가 좀 말실수를 했나 봐요. 그래서 계속 타인을 비하하는 좀 건전하지 못한 얘기를 했나 봐. 그래서 계정이 그 방송이 그 영구 정지 당하는. 그게 또 누가 또 캡처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.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BJ들까지 거의 완전 똑같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.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BJ들도 이미지가 까이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그렇더라고. 에휴.
그래가지고 원래 아프리카 TV 그 폴리스가 출동을 하면 폴리스 출동하면 그 채팅방은 바로 얼어요. 그러니까 그 운영자님들 아이디는 그 어디를 들어가든지 매니저급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진위를 뭐 아는 게 없으니까.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,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하려고. 뭔 일이래? 아니, 사실 저는 그거를,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그런 걸 찾아가서 본게 아니고, 어제, 낮에, 블로거들끼리 단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. 약간. 근데 이제 사실 아프리카 TV도 되게 유익하게 방송하는 BJ분들 정말 많거든요. 뭐 우리가 좀뭐막 게임 같은 거막 여러 개 되게 소개해 주는 BJ들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못 하니까 사실 그 게임 BJ들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을 대신을 해서 게임을 해주는 거잖아요. 대표적으로 대도서관님, 대도님은 진짜 게임 되게 여러 종류 하시는 것 같아요.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되게 여러 그런 방송 컨텐츠들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여캠 분들은 먹방하는 분이나 게임하는 분들이 아니면, 남캠도 그렇고 여캠도 그렇고 토크들이 좀 많죠. 제가 유튜브를 올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, 유튜브 구독자, 뭐냐, 일단은 100명부터 가야 될것 같아. 100명 되면 뭐 할까? 그 다음엔 1000명. 그리고 10,000명. 그리고 뭐. 사실, 유튜브 구독자 뭐 10만 명 되면 뭐 처음 뭘 한다면서요? 그래서 그 사이다님은 트레저헌터 식구들하고 뭐 바나나송 부르고 바나나 바나나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냐, 윤댕님은 그 EXID 춤 췄죠?
하고 김이부님 40만 명대 그 BJ 세 분이서 그 이거 경기 그리고 60만 명대 번지 점프 근데 이제 대도서관님은 구독자 100만 명이잖아요. 그래서 팬페스트 할 때. 그 팬미팅 할 때. 촬영 허용된다고. 우와. 여러분, 여기 바닥에 보이고 있어요. 내가 이게 되는구나. 오늘 위대한 업적. 좀만 힘내자. 그러니까 국산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게 양이 제일 많잖아요. 뭐냐, 뭐 테스코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말고 국내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은 투게더가 양이 제일 많은데요. 뭐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. 네, 어서 오세요.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, 안떼님 오랜만이세요. 다 먹을 수 있어, 다 먹을 수 있어. 이게 투게더 영양 성분이 이한번 제공을 할 때. 9분의 1통이래요. 이한 컵을 먹을 때. 그러니까 보통 우리 데코레이션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양 있잖아요. 그게 100ml래요. 근데 총 제공량이 910ml야.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100칼로리를 먹는 건데 지금 저는 이거 한 컵을 한 번에 다 먹고 있으니까 91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, 한 번에. 아주 그냥 칼로리 덩어리. 그래서, 당류가 한 91g 되고, 탄수화물도 많고. 하지만, 트랜스 지방은 없어요. 그리고, 이게 투게더가 다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해서는 덜 달아요. 양이 많아서 그렇지. 양은 이게 제일 많잖아. 그 하겐다즈, 나뚜루 이런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, 이게.
근데 지금 다 먹고 있어. 사실 제가 이 투게더만 컵을 먹은 게 아니고 아까 왕뚜껑도 먹었거든요. 왕뚜껑에 밥까지 한 이따만하게 말아 먹었는데 그 상황에서 또 투게더 한 컵을 먹고 있는 거야. 지금 새벽 2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. 미션 컴플릿. 다 먹었어요. 몇분 걸렸니? 30분은 조금 남았네. 어쨌든. 한. 다 먹었고요. 배불러. 아, 오늘 뭐더안 먹어도 될것 같아. 더안 먹어도 되고. 맛있는 거는 좀 마저 마셔야지, 이건. 혹시나 해서 이거 제가 이걸 아이스크림 좀 섞어보려고 했어요, 우유를. 네. 한번 해볼까, 여기다가. 이렇게 좀 헹궈. 우유는 좀 나중에 마시는 걸로 하고. 자, 오늘 투게더 한컵 먹방, 한 번에 한컵 먹기 성공한 걸로 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.